없이 내는 버스입니다. 아, 역시 내는 버스예요. 저거는 저거예요. 이야, 스파예요, 스파. 저거. 아, 스파요. 스파까지. 이야, 개털. 이야, 진짜 이런 진짜 우리. 어? 우와. 넘버원이네요. 역시 밀치부장님. 밀치부장입니다. 예. 아우, 그래도 이런 데 좀. 아니, 원래 너 찍었었지. 야, 장난이 아니다, 진짜로. 그러게. 야. 아니. 지면을 찍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추운 데 있다가 좀 따뜻해. 지면 이렇게 따뜻했는데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 그냥 마음까지 다. 마음까지 녹아버려요? 와. 야, 여기다가 이걸 던져버렸다는 건 진짜 진심으로 따뜻하다는 건데. 야, 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이걸 논다는 건 진짜 진심으로 여기 집처럼 포근하게 느낀다는 건데, 지멘, 맞습니까? 이제 좀 마음이 너무 편해. 지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지멘, 옷을 벗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따뜻. 아, 마음이 따뜻하고 여길 집처럼 느껴서, 맞습니다, 지멘. 지멘! 거맨! 거맨! 거맨 어디 갔어? 거맨이신가? 거맨이야, 저 사람? 거맨 맞지? 아니, 잠깐만, 거맨! 여기서 주무세요, 거맨? 거맨! 아니, 아니야, 아니야, 빨리. 아니, 그게 아니라, 거맨! 아니, 니가 잘 짜. 아니야! 거맨! 일로 가, 빨리. 아니, 그게 아니라, 거맨! 아니, 니가 잘 짜. 거맨, 이 뭐야, 이거, 거맨! 아, 이게 아니, 뭔데, 거맨! 거맨! 야, 아니, 거맨! 아니, 거맨! 아이, 거맨! 머리가, 아니, 그게 아니라, 거맨! 아니, 그, 개소리 하지 말고, 머리가. 아니, 거맨, 그게 아니라, 거맨! 어허! 여기 빨리, 저기 빨리 세팅해. 이거? 저기 세팅 빨리. 이거 말하는 거야, 거맨? 아니, 거맨 어디 가냐고요? 기다려봐, 기다려? 같이 가. 같이 가자고. 아이, 기다려, 빨리. 얼굴! 알았어, 기다리자고. 난 못 기다려. 아이, 미친. 아이, 저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시집으로 있고, 아프리카에서 살 안 겠냐, 시집으로 이거. 거맨, 이게 뭐예요? 어? 오이씨, 아이. 야, 거맨. 오, 거맨. 이거 뭐예요, 거맨? 오, 이거 뭐예요, 거맨? 오, 거맨. 거맨. 거맨, 이거 뭐예요, 거맨? 거맨. 가자. 아, 누가 갑시다, 오키. 뭐 하냐? 카메라맨. 지맨! 지맨! 아. 지맨! 아, 뭐해? 아니, 비켜. 그래. 아, 빨리, 빨리, 상. 지맨! 거맨! 지맨! 그리고 또 거맨! 아휴, 니가 뭘 알겠냐. 지맨! 그리고 또 거맨! 지맨! 아, 뭐하냐? 야, 얘 좀 술 취했나 보네, 형이. 네? 거맨. 그래, 바꿔줘. 뭘 알겠습니까, 우리 카카? 예? 그러게요. 거맨 찍고 있을까요? 지맨 찍고 있을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오려고. 지맨을 찍고 있, 아, 거맨을 찍고 있겠습니다.
박우창맨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마해라. 시끄럽다. 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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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다. 이미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개조다 틀려나 시발 사닥치고 오줌이나 쳤어. 아이 준영아 빨리 그냥 가봐. 어 그래요. 아야 그냥 이렇게. 아이고 시부대 뭐 뭘 알고 손이가. 아니 개 같은 거. 아이고 시발 저렇게 학곡 온상을 못 버리니까 시부대 학교 받는데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이고, 시골아. 저거는 호방이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사실. 아이고. 그냥 평생 학고방, 학고방인 거예요. 그냥 괜히 호방이겠습니까? 아이고. 영신 같아, 씨발, 보면. 이기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기미님이 8356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후라이인가 하고 이런 걸 떠나서 미음치읍 면 같네요. 이 프로들 세계가 어떤 생인지 아직 몰라? 응? 아 그래 또 이제 뭔가 좀 따뜻한데 뭐합니까? 아, 좀 마음이 좀 놓이고 그러긴 하네요. 에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다 해놨습니다. 이. 답답해가지고 참 씨부러가. 아, 좀 확대가 돼 있다고. 예. 네. 됐죠? 안녕 하십시오. 한번 카메라가 또 앉아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TV는 누가 켰습니까? 아, TV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켜진 것 같긴 한데. 예, 예 그렇죠. 예. 예. 아, 예, 이 정도면 아주 좋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내리면 이렇게. 그렇죠. 아, 예, 오늘 각도 딱 좋고 아주 딱 좋죠. 좋습니다. 이렇게. 예, 잠깐만. 예, 이걸 끄고. 구식이네. 예? 아, 예. 조금만 더 넣고. 예. 아, 예. 이렇게 돌아가죠. 예.
저 빡세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생각만 해봤고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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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아, 살짝, 옆으로만, 살짝. 그렇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쵸, 그쵸? 맞죠? 네. 아이, 네. 여러분들, 아무튼, 매너 채팅들 하고, 지금 막말로 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좀 취했는데, 그치, 역행 입장에서는, 정신 안 잃은 게, 아이, 빨리 봐. 아, 여기요. 있지. 뭐 아니야. 빨리 안, 거기도 안 하고. 지랄하고 있네. 야,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야, 개조신은. 빨리 가만히 앉아. 손 잡아야죠. 저도 안주 시켰으니까 그거 먹읍니다. 이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따뜻한 데 오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아, 좀 난 것 같아요, 진짜로. 아까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너무 추워. 이제는 뭔가 사람이 이제 한계점을 찍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뭔가 따뜻한 데 와서 아, 좀 잘 잘 수 있겠구나. 맞지? 또 이런 생각하니까 참 되게 좋네. 맞지? 아, 그쵸, 여러분들. 레드 펄스. 레드 펄스. 네, 낚시 용품. 낚시는 레드 펄스. 오빠, 레드 펄스 뜻이 뭔지 아세요? 뭔데? 빨간 사람. 어? 레드 펄스. 빨간 사람. 펄스가 사람이고. 사람. 레드가 빨간. 펄슨이 사람 아니야? 아, 진짜? 아니요? 빨간 진주. 그래? 응. 예. 그래도 얘들아, 오늘은 좀 첫날이고 하니까 좀 좋게 좀 잘 봐주세요. 얘들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힘들어, 솔직히. 진짜로. 나도 아니, 이게 원래 BJ들이 원래 컨디션 조절하기가 존나 힘들거든. 매일매일 방송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네 방송은 아무튼 이제 좀 내일부터 이제 좀 제대로 그것도 맞죠. 이렇게 잘 하는 걸로. 오빠 진짜 주방이 세시네요. 센 척 해야지. 원래는 약한데. 아, 그건 아니지. 원래도 세긴 하지. 원래 몇인데? 원래도 세지. 그러니까 원래는 몇인데요? 아니 지금 우리가 거짓 보면은 각 한 세네 병씩은 마셨어. 그러면 그러니까 오빠의 주량이 100 있으면 100에서 몇 퍼센트예요? 지금 초를 왜 따져? 80%? 80? 오빠는요? 나? 오빠 아까 전에 85%라고 했잖아요. 금방 출기해서 75%? 어? 뭐야? 10%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우리 같은 주당들은 또 이렇게 50% 줄어들었어요. 약간 자리 옮기고 뭐하고 하면은 또 술이 또 다시 리셋되지. 야. 그렇죠. 한 20%는 감가상각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감가상각이 중요한 거야. 이쯤돼서 이제 뭐 아이고, 이거 뭐 하나씩. 그거 뭐죠? 네, 네.
아, 불가리스. 네. 아, 이거 참 좋죠. 뜯어드릴게요. 뜯어드릴게요. 이제 내일 아침에 숙취해서 아, 상당히 도움을 준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못 뜯겠어요. 오빠 뜯으세요. 죄송합니다. 아유, 이게 또. 이것도 못 뜯을 정도면은 진짜 취한 건데. 그것도 맞긴하죠. 그게 아니라. 너, 아, 이제 손이 미끄럽긴 죄송합니다. 뜯으려고 했는데. 이거 좀 뜯어, 이거 뜯어주세요. 뜯어주세요. 스팸, 인도환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우리 스팸, 인도환님이 835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직구가 거룩 부하냐? 달달하네요. 네? 어, 그러게, 오랜만에. 야, 불가리스 먹고 하니까. 어? 아, 아, 저요. 제가 갔다 왔어요. 아,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요. 예. 네, 뭐, 재떡이 하시고요. 아, 예. 예. 아, 제가 하셨어요. 아, 그 기준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긴도 이 처갓집 치킨이. 아. 여러분, 대박 사건. 처갓집이 아니었습니다. 처갓집이 원래 미쳤다. 그렇죠. 아이고 근데 솔직히 와와 미쳤다. 네, 그래요. 대박. 처갓집. 니기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 1년은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처먹고 방송은 안 하냐? 어, 무서워 이렇게 많아? 와우. 아유, 근데 우리가 항상 푸짐하게. 어, 네. 치킨이 네 마리. 딱 네 마리. 네 마리요? 네, 네 마리죠. 네 마리? 어, 아니, 한두 한 마리만 있어도 충분할 건데. 아니, 그 우리는 와! 한 젓가락을 먹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한 젓가락을 먹더라도 네 마리는 돼야지. 일은 일닭하듯이. 아, 그렇죠. 네, 이거 또 맞죠? 아, 여러분도 아니 이거 짐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부족하면은 그보다 더 씁쓸한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 근데 어떻게 사닭은 이거는 좀. 아이고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예. 사닭이든 포닭이든 그냥 한 젓가락 하듯 우리는 우리네 인생 뭐 있습니까? 아 그쵸. 네. 그거는 맞죠. 젓가락이 차릴 거면 하지 마라. 네.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누가 봐도 와 소리 나오게. 어, 아, 참 씁쓸럽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지맨이다. 아, 예. 그렇지, 예, 그렇죠. 그렇죠. 어, 예, 그것도 맞죠. 이런 걸 다 잘라가지고 조금 필요 없죠. 이런 걸 잘라가지고. 아, 양무집니다, 양무져요. 아이고, 예. 어설피 차대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아, 예, 아, 바로 우리 예.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구 맹키로 무슨. 지 처먹을 거 하나 딸랑 갖다 놓고서 무슨 새우꽁 맹기로. 아. 그렇긴 안 하죠, 우리는. 아, 예. 예. 어설피 칠 거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아, 코트요? 아, 아 코트는 양반이죠. 아시지 예. 않습니까? 아, 누군지 예. 딱 알겠네요. 딱 말씀드릴게요. 예. 새우꽁의 전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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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우리끼리 뭐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는 그냥 태생 자체가 애새끼 마인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카카?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괜히 없을 땐 없더라도.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예,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예, 그게 맞는. 어 맞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좀 저렇게
좀 자세가 좀 안 나오네요. 예? 그럼 이걸로 또 짠 해도 되겠죠? 아, 아이, 그거보다는 조금보다 앞으로 좀 당겨줘야 이게 맞는 거죠. 아, 그림이요? 그렇죠. 족같이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사실 이렇게 당겨줘야 맞는 거죠. 어우, 또 돼지고기에 이제 닭고기까지. 그렇죠. 육해공 다 있죠. 어우, 오늘 철학적으로 잠시 가는데요. 그렇죠. 우리 레드펄스. 레드펄스. 아, 우리 또 밀치병님 감사합니다. 아, 밀치병님. 야, 진짜 밀치오빠 와. 면접풍을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대박이시죠? 예, 아이, 그럼요. 텐션을 다 올려주시고. 아이, 그럼요, 그럼. 예, 그걸 가장 중요한 거죠. 아니, 그럼 맥주잔이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예. 해서 잔을 저쪽에서 따는 아, 게. 아, 그렇구나. 이번에는. 그렇죠. 그것도 맞긴 하죠. 이제는 제가 또 따르는 것도. 이거는 제가 하고, 이건 제가 하고, 이건 제가 줄게요. 손으로 줄게요. 참 쉽스럽네요. 예? 예? 예, 맞잖아요. 이거 좀 치우고, 이렇게. 네. 니기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느려는 내일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형님. 니기마, 좀. 매너 채팅하고 그 얘기는 내가 봤을 때 여기다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너 집안에서 이마 확성기 틀어놓고 얘기해. 그것도 맞죠. 어, 예. 이마 여기 지금 야 우리 이마. 동네 마을 이장맨 기록? 그쵸. 지금 방송이 막 몇 시간째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있긴 네. 하지. 아니, 근데, 리차드야, 오늘 네. 좀, 아니, 우리 다 막 잠 못 자고, 막 이렇게 이제 한, 낮 이제 12시부터 방송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은 좀 텐션이, 좀 살짝 좀, 구대기고 이제 이러긴 해요. 그것도 맞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런 점은 이제 조금만 이해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알았지? 리차드 밀 11일 방송 886회를 선물했습니다. 네, 오늘도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한 잔. 고맙습니다. 우리네 강원도 방송은 이제 딱 내일부터야. 그렇죠. 오늘 이제 시차 정기가. 리차드 짠. 짠. 네. 예, 너무 천천히 드세요. 아, 예, 예, 천천히 가죠, 지금. 드세요. 지금은 이제 사실 가야 되죠, 사실. 예. 예. 아, 이제 좀, 안주 좀 여러분들도 좀 먹고. 담배 한 대 피실까요? 네? 예, 담배 한 대 뭐 피시는 거. 아니요, 예. 저는 괜찮아요. 예. 야, 처갓집 양념통닭이랑 치킨은 진짜 오랜만인데. 근데 모르진 않으세요, 옛날에? 그렇죠. 어렸을 때 아빠가 사왔던. 예? 아빠가 사왔던, 엄마가 사왔던. 아, 형님 엄마 없잖아요. 예? 아, 예. 예. 저는 28 때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이런 엄마가 좀 이렇게 사주셨어, 요. 아, 예, 예. 저는 이제 항상. 그 이후에 뵈서 형님이 언제나 항상 난 엄마 없다 막 그 얘기만 들어서 아무튼 예, 죄송합니다. 일단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두 달 만에 재혼시켜드렸던 또 저 전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아버지 두 달 만에 재혼시켜드렸는데 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던데요. 뭐라고요? 아이고 네 엄마 돌아가시 응? 간 지 1년도 안 돼서 벌써부터 이렇게 그냥 딱 한 말씀 했습니다. 네. 우리 카카와 우리 아버지하고 네. 딱 느낌이 똑같아요. 예? 여자 없이 못 산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예.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기도 한데.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두 달 만에 이렇게 재혼시켜드린 거는? 뒤에 병풍 뒤에 그 향냄새도 마르기 전에
예를 딱딱 들었죠. 해드렸죠. 아니, 그건 너무 개새끼 아닙니까? 아유, 효도죠. 아니,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뭐지만, 그럼 아버지께서도 좀 약간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아 공중제비 도셨습니까? 이기민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광우 형님 내일 장 보시거나 별난한 일이 일어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연은 가장 심한 거네요. 예?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한 박스 마시더군요. 간택을 잘못했어? 몇 번 돌아가셨어요. 또 제가 엮어드렸는데 애기 무릎 광우님이 별풍선 500개 아 우리 애무 광우님 아니 근데 그 정도면은 좀 약간 제가 만약에 경찰이고 수사관이라도 이 집안 문제 있다 아 그거는 아니죠. 아 그래서 뭔가 제대로 수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대학병에서 최장암 3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네, 우리 어머니 원래 신경경색으로 가셨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우원님도 이제 최장암으로 돌아가셨죠. 아, 예.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돈이 많으신 거죠? 까. 역시! 아씨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딱 이발했습니다. 예. 칠순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예. 집구석이 여자가 없는데 무슨 개 칠순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도 맞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은, 아니, 남자 막 이렇게 혼자 칠순잔치 상에 앉아서 그것도 좀 그림이 안 나오긴 하네요. 그것도 맞죠. 집구석에 여자가 없어요. 아니, 거기에 미아 앉히면 안 됩니까? 예? 아니, 이러면 이제. 이기민님이 별풍선. 뭐 우리 거품 좀 많기로 예? 아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예. 아유 근데 이거는 아니다 예. 그래서 그냥 좀 울려불려 넘어갔죠 사실 아니 뭐 말로 얘기하자면은 형님 아버지가 김정일이고 형님이 김정은도 아닌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아 그거보다 예? 지일성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예. 아이, 여러분들, 야, 이거 다 이제 웃자고. 예, 이렇게 예. 하는 얘기죠. 예? 이게 다 드립이죠, 사실. 아, 방송관에 진짜 아니십니까? 예. 예. 아, 형님 좀 말씀 너무 심하시네. 예? 아, 진짜 애국보수 청년한테 지일성은 그런 아사리 패드립을 치세요. 아, 예? 패드립을 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토실장한테 칼 맞습니다. 그거는 좀 말씀이, 예. 아니, 차라리 그냥 우리 지산당 그냥 드립치는 게 낫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아. 예, 어휴, 솔직히 지산당이죠. 예.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좀, 이제, 아니, 딱,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숙소 와서 오늘 또 마무리 이렇게 또 한 잔 먹고 하는데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네요. 그것도 맞죠. 예, 또, 이 사람에 또 한 잔 뭐 가시는 것도. 예. 여기 아니, 박근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저 파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오늘 부안의 한방 공장에 면접 보고 와서 합격했는데 사장님이 과장 타이틀 달아주셨네요. 내일 첫 출근인데 나이 30에 과장 됐습니다. 아이고 시부랄. 아, 파크 임마 예전에 임마 좀 큰 손이고 이런데 어떤 새끼야? 아, 부부 아니겠습니까?
아니 임마 사람도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강퇴시키고 이래야지. 제임스 지태도 강퇴시키는데. 예? 예? 붕어가 아주 그냥 요즘은 뭐 정신 못 차립니다. 아, 예? 이빨놈이 그냥 여자 아니에요? 누구야? 누구야? 빨리 얘기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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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부모 아닙니까? 아, 예? 아, 예. 부모이 새끼가 이거. 아아아 죄송합니다. 눈이 아파서 그만. 아 역시 아, 예, 역시 부모가 부모 없죠. 댓글을 참고했습니다. 거루야 지혜성 지명박이시다. 요즘 왜 이렇게 사심관을 못 하고 이 새끼가 좀 왜 이래? 어? 그냥 똥오줌 못 갈 때는 예? 예 그냥 슬쩍 슬쩍 이렇게 한번 그냥 뭐 된장 발라야 되나 저 새끼가 저거 아이고 가마솥에 어떻게 뭐 물 끓일깝쇼? 아, 아이 그렇죠 예, 물을 줘야죠 예? 예 말은 좀 뭐 양 내려야죠 예? 예 아무튼 붕어야 좀 조심해라 이 새끼야 개새끼다 이거 입만 좀 어? 어 큰손 뭐 중손 입만 잔발이 뭐 이런 것도 구분 못하고 그게 어디 매니저야 이 새끼야 그것도 맞죠 예. 이 안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낄 수 있는 그 대화 내용이 아니에요 아유 그냥 하루에 천 개밖에 바쁜데 그냥 이럴 때는 오늘 신세계를 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 그럼 맞죠 예? 오늘 뭐 신세계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아, 저 리아가? 아예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한장 푸게 천 개 지게 혼자 좆 빠지게 빵대기 힘들어야 천 개인데 그쵸, 말이죠 맞아. 야 아무튼 동아야 10세끼야 그냥 좀 한번 올려 요거 이거는 이제 사제품 사이즈 아무튼 우리 파크 나갔는가 모르겠다 아이고 파크야 미안하다 오랜만에 왔는데 이기민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아니 가운데 신발려나 왜 이렇게 방송감이 없냐? 아 야 저 새끼 천해. 아니 천해. 제가 갈게요. 아니야. 아이 그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 좀 시큰 새끼를 다 봤나? 막말로 얘기해서 이렇게까지 술 먹고 이러는데 이렇게 오늘 진짜 하루 롱테이크로 방송하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버티는 원래 역행들이 없어 이 새끼야 그것도 맞죠 걷다가, 아니 그거는 우리 엄마도 못 버텨 걷다가 뭐 12시에 지금 몇 시입니까? 최고대 11시간 방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네요 애기들 방송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리아 기억하겠습니다 형님 어 뭐라고 M광아? 아, 리아 기억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빠가, 그치? 애모 오빠 감사합니다. 해야지. 애모 오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우리네 감성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너무 확고 감성으로 가? 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절대 안 할게, 절대 안 할게. 쌍스킨 처음 잡으십니다. 예? 아이고 예, 아유 참 시선이 쌍스킨 참 야무집니다 아 근데 아 그건 안 되겠다 예? 아 너 오늘 눈빛 보니까 진짜 도관이 교장 눈빛 나오네 나? 어? 어디 교장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딱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디 총장님 눈빛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저는 교장이지만 여기는 총장이래요 아니죠 아니죠 직후 난부머라님이 별풍선 472개를 선물했습니다 뭔가 또 사치니 이게 그래요. 또 한 잔 가시죠. 동화 좀 감 좀 찾자. 개새끼야. 근데 앞에 일자가 빠졌네요. 그죠? 예? 예, 일자가 빠져서 붕어는 147이 올 수 있는 클래스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중성 클래스도 안 되는 새끼면 뭐하러 벤져드립니까? 솔직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예. 네,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도 거순이들도 씨부레 그 뭐 네 자리씩 올리는데. 저 새끼 은근히 씨부레 배가 매직해갖고 탐번 올리는데. 기왕이면은 이럴 때 면은 뭐 제대로 세워야지. 왜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리는 있긴 하네요. 그렇죠. 뭐 솔직히. 예. 그것도 맞죠. 아이고, 저 새끼가 뭐 씨발 뭐 네인지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예? 예? 네인지는 그래도 올릴 때 시원하게 네 자리에 올리는 건데. 아, 그래도 그 인간 쓰레기 네인지랑 비교는 좀. 아니, 저 새끼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하는 얘기죠. 네인지는 그래도 네 자리는 딱 분위기 파악해서 올리죠. 지가 막 타고 되는 차까지 팔아가지고 인생 거는 새끼인데. 야,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참을 갈까? 아, 네. 아, 몸살이는 저 새끼, 저 붕어 저 새끼는. 네. 오죽 한번 똥집 못 가려고 우리 지태형님까지 강퇴시키는 십수번짓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날 난리 났었죠. 아, 붕어 이 씹새끼가 내 방송 좀 먹고 있었네. 아이고, 이제 아셨습니까? 아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유, 그때 그냥 제임스 지태 형이 화가 좀 지들짱 놀랐습니다. 아, 그런 큰 소문을. 새끼가 이거 내 방송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사지로 몰았네. 아이구야. 어? 저런 새끼는 딱 이겁니다. 예. 그냥 나라 팔아본 이완용 같은 보다 더 나쁜 새끼입니다, 저 새끼는. 예? 예? 누가 봐도 큰 손들 내칠 때 보면 얼마나 배가 아팠으면 내쳤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부모야, 너 왜 그랬니? 어? 그 말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이긴 하네. 그렇죠. 그러게. 아니, 왜 너는 이 시벌러마 왜 큰 손들만 골라서 강퇴시켜? 아니, 제 다음에는 저러다가 뭐, 리차드 밀이나 뭐, 세비지 우리 회장님도 강퇴시킬 놈 아닙니까? 아유, 그럴 땐 이제 막 안 올리고 채팅만 존나 계실 때 진짜 뒤통수 칠 새끼예요. 응? 그것도 맞죠. 아니, 너가 막 어디 학고 역행 털에 치는 것도 아니고 이 씨발놈이 그냥. 세상 저런 개새끼가 따로 없습니다, 진짜. 아, 예, 그래요. 광우창맨님이 별풍선 3,000개를 찍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창맨님. 아이고, 창맨님이 또 3,000개. 아, 딱 우리 주사비가 또 3,000개. 아, 근데. 붕어인가 봉어인가 닉변 중에 나도 두 번인가 강퇴했었죠. 아, 그것도 맞죠. 저 씹새끼는 큰 손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막 먹어봐야 맛을 아는 새끼예요. 야, 동수야. 붕어 저 새끼 매니저 내려. 저 새끼 때문에. 내려 임마 빨리. 될 게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가까. 한장 가시죠. 예. 이럴 때는 거북 쪽으로다가 이제 지국 쪽으로 한잔 해야죠. 개새끼가 내 방 좀 좀 먹고 있어. 아유, 우리 아니 여러분들 창맹이를 갖다가 강퇴시켰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 십새끼가 중계방 들어가서 하루에 그냥 막 300명씩 그냥 예? 저 집박이들 겁박이들 그냥 총살시켰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야,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야, 안 되겠다, 동수야. 좀 해봐. 붕어 저 새끼 블랙시켜. 도저히 못 참겠다. 이 새끼가, 이 개새끼가. 아니, 내 방송이 어쩐지 뭔가 꼬인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역시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지성 안쪽가 물락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하하하. 이거 붕어 이거 안 될 놈이었네. 내 참 믿고 의지하고 이랬는데. 야, 얘들아, 뭐 같이 두둔하고 이제 이런 새끼들도 같이 보내.
아, 풍수는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정답이죠. 그거는 맞죠, 그거는. 내가 한낼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예. 자꾸 안 그렇습니까? 제가 참나 그동안. 어허, 내가 또 이걸 몰랐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망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는 존나게 나라 지키는데 아들 새끼가 가서 뒷문 열어주고 있습니다. 딱 저 새끼가 부모가 딱 그거예요. 우리 각각께서 나라 지키려고 그냥 막 간절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그냥 그냥 충성충성하는데 큰손들한테. 아, 그것도 맞긴 하죠. 뒤에서 시부대고 그냥 뒷문 열어주면서 그냥 개 같은 거. 광우창매님이 별풍선 예? 100개를 예. 선물했습니다. 사제품 보고 결정하시죠 형님. 아 사제품 또 나름 면제포가 될 수 있죠. 우리 창매님 말이 그러니까 붕어야 너도 뭐 한 마리 사람만이 예, 그것도 맞죠. 어? 아, 근데 좀 쟤는 왜 저기 가서? 아니? 아니. 자, 근데... 수술하지 말게. 미안하다. 저 차 그냥. 저 이제 진짜 진짜 한 개예요. 그냥 차 하고 쏘고 그냥. 나도 한 개. 그건 아니고. 그럼 저 아무것도 안 잡아 있어. 아니, 그냥 차. 얼른 차. 그냥 차. 필요 없어, 그냥 차. 뭐 개가 신경 썼는데. 그래요? 아이, 리차드야, 뭐, 바로 보내라니.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차도 좋고, 아닙니다. 아니, 우리 회장님이 또,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빠, 아닙니다. 아, 형님, 오늘은 우리 셋이 이렇게 왔는데, 그거 아니, 셋은 바늘과 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다 초침이죠. 리차드 형님이, 회장님이, 거루 저 양반 오늘 좀 내가 논이 심하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지금 우리 이차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이때까지 책임지고 뭐 우리 안 비우고 이렇게 재밌게 한번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 그것도 맞죠. 거루를 너무 설친다고요? 근데 우리 리차드민을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아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지피셜 같습니다. 아이고. 형님, 조크. 네, 그렇죠. 예. 예. 우리 청매랑 그래 한잔 하자. 아 근데 술이 없네요, 저는. 예? 제 거 드릴게요. 주세요. 그렇죠. 술 버리셨어요? 아니, 다 먹었잖아요. 아유, 버리면 이거 난리 나죠. 짠! 아예 술 주장은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거루와 지코는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술 가지고는 절대 장난하십니다. 그렇죠. 그것도 맞죠. 건데. 예? 차돈이 수법 썼다고요? 예? 차돈이 같은 씹스러운 새끼하고 비교하시면은 솔직히 좀 족같죠. 예. 아니, 무슨 개식 같은 소리 하십니까? 그거는 솔직히 우리 납견이분들 그거는 아니죠. 그럼 뭐 대식 같은 새끼하고 비교하시면 좀 그렇죠. 그쵸. 그거 그럴 바에는 아싸리 패드립을 먹는 게 그렇죠. 그냥 우리 엄마 무덤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말죠. 예? 그냥 그거는 아니죠. 솔직히 한참 올리겠습니다. 예. 또 그치. 오와! 아이, 술 가지고 절대 장난 안 친다는 그런 서약이죠, 사실. 와. 근데, 거루 형님 어머니,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둘이다 보니까 이제 원투 이거거든요. 아 예? 예예예. 예, 예. 아 원투면은 뭐 원투막시도 아니고 저 혹시 저는 살짝 빠져도 될까요? 저는 이런 얘기에 살짝 빠져도 될까요? 어, 형님 좀 누워있어 그냥. 이기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광우 형님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괜찮으십니까? 월주 낚시는 레드버스. 아 맞죠. 아이, 낚시는 형 우리 카카께서 지금 좀 오시죠. 예? 한잔 같이 하죠. 월저부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아 그럴까요? 그렇죠. 남자 이렇게 한 잔 하는 것도 뭐 그거가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요. 이제 마무리는 뭐 예. 손지찬 김민정 맹키로 예? 아 그것도 맞죠. 예. 아 근데 그 옛날에 그걸 아시네 손지사 김민정. 아유 더블로 뭐 그거는 뭐 그때 당시 뭐 레전드였죠 여러분들. 마지막 승부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알 수 없는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좀 약간 달리 보이네요. 옥상 삼겹 광우님이 별풍선 예? 471개를 어? 선물했습니다. 무주 오니까 예. 오빠 생각이 나네요. 짠. 아, 예? 옥상 광이 오는데 제가 무주 오니까? 무주가 강원도 아닙니까? 아 이건 충청도인가요? 아 무주면은 꽃간의 그 고향 한잔 해보러? 이거 알겠습니다. 근데 예. 아, 무주면은 예전에 동계올림픽 아 동계올림픽에 이제 그 점프스키 아... 제가 알기로 무주는 점프스키밖에 없어요. 아, 나머지는 다 저기예요. 저기죠. 동계올림픽은 다 강원도 평창 쪽이어서. 그래도 꾸가 뭐 약간 고향 오니까 형님 생각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님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꾸가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니 그 꾸가 고향이 그 무주 뭐 그쪽 아닙니까? 아니, 나한테 예? 뭐 연락 한 번도 안 했는데 굳이. 우리 카카오케 8번 아니 그래도 네. 형님 거승적으로 뭐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한 말씀 예 해주시죠. 뭐 무주까지 가니까 뭐 형님 생각 좀 난다고 하는데 정말 한번 다시 와. 예. 아 예 예 그것도 참 근데 꼬도 사람 아니다. 응? 아, 예? 아니 뭐 이전에는 뭐 무슨 뭐 거루 십새끼 뭐 거루 얘기도 하지 말라 뭐 뭐해라 이러던 애가 뭐 갑자기 지금 와서 뭐 이렇게 오빠 생각이 나니 뭐하니 참나. 응? 그것도 사람이 사람 된 도리로 이제 또 그러면 안 되죠. 예? 이렇게 보면 참 형님이 그동안 무슨 삶을 사셨습니까? 예? 아니 진짜 아이고 우리 거루 형님이 나는 이때까지는 가해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 피해자였네요. 예?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믿고 걸으려는들 걸었다가 통수 맞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네? 하다못해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 자살 끝에 가서는 검에 맺히는 연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 아, 예, 예, 예. 네, 바로 그거예요. 있죠. 마음속 이렇게 촉 같아도 참을 연도 존나 많아요. 예. 아, 지들 힘들 때만 찾는 년들. 그것도 맞긴 하죠. 저기, 그, 저기, 그냥, 그, 타이어, 개, 그냥, 존내 견제들이다가 막판 가서,
지맨이라든 거맨 해가지고 민승 조준현도 있어요. 어? 잊어버리셨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네. 그렇죠. 예, 맞죠, 맞죠. 아, 그거는 깜빡 잊고 있었네, 얘들아. 아이고, 우리 낙견이들 이제 다 알아요. 역사를 나는 행복해 빵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걸어 형님 말고 미나 때문에 좆다 탔다고 했는데요, 형님. 어? 에이, 좀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응? 아, 근데 또 지금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광우창맨님이 별풍선 911개를 선물했습니다. 담배 한 대 피시죠. 아, 담배 한 대 피라고. 담배 한 대 피야죠. 역시 역시 우리 창맨이가 또 이걸 또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예. 그렇죠. 담배는 또 이렇게. 예. 어우, 엄청 화려해요. 예? 뭔가 좀 보여줄 맛이 있어야죠. 네. 어, 제 떠올릴까? 아, 아이, 그렇죠. 어, 그렇죠. 예, 예. 이 앞에, 예. 약간, 예. 예. 아, 그니까, 진짜, 아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맞아. 거루 형도 애환이 있었어. 네? 그것도 아 진짜 나름 어, 사연이 많은 양반이었네. 참으로 네, 어? 힘들 때 예. 그냥 딱 우리 카카 가장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예? 카카가 가장 힘들 때 지금이 제일 힘든데요? 아 아예예예예 아무튼 막기는 하죠. 예, 아, 예. 지금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예. 말이죠. 우리 카카도 뭐 아실 겁니다. 진짜 옛날에 딱 2010 5년 겨울에 이 말 한마디 하더군요. 2015년이요? 그때, 그러니까 6년 전인데. 이제, 예. 저기 아닙니까? 역삼동 막 그냥 이사 얼마 안 됐을 때. 예, 예, 예. 네, 예. 그때 맞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경포대 이후니까, 사실. 아, 그쵸. 네. 그때가, 저, 어떻게 방송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힘들 때죠, 사실. 예, 그것도 네. 맞죠. 제임스 지태님이 별풍선 3,000. 아, 우리 네, 지태 형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예, 지태 형님. 아이고, 아이고. 아, 예전에,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붕어란 새끼가 좀 우리 형님은 강퇴를 했다, 뭐 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우,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 예, 형님 앞으로 좀 방 관리 좀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북어 시새끼는 그냥 뭐 강등시키시는 게, 우리 제임스 지태님이 별풍선 예? 3천. 아, 진짜 지태 형님이 3천개 또 올리시면서. 아, 예. 이거는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야, 우리 카카께서 또 한 말씀 올리시죠, 우리 지태 형님에게. 뭐, 부모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 붕어는 제 방송에서 이미 블랙 됐고요. 아, 그것도 맞긴 하죠. 아니, 다음에 한번 지태 형님 오실 때 저도 한번 파주고. 아, 그냥 우리 강남으로 가서 시원하게 한잔 가시는. 아, 예, 지태 형님 한번, 예, 좀 되게, 어우, 야무지게 한번 좀 모시고 싶네요. 네, 등결. 예. 한 잔 올리겠습니다. 제임스 예. 지태님. 아, 지태 형님 또 한 잔 가자고 또 이렇게. 어,
여기 러시아 탐방. 아, 그렇죠. 2단계로 딱. 예. 싸요, 소리. 아, 예, 아무튼 예, 아... 네, 형님, 예,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네. 아, 근데 이런 말씀드리기만데 오늘 왜 이렇게 술을 잘 드세요? 예? 예. 이게 이제 하루 재끼인 삶과 막판까지 막판 스포트 하시는 분의 차이점이죠. 아니요, 이게 예. 제가 알던 형님이 아닌데. 아이고, 저번에 시원하게 제끼면서 우리 카카를 위해서, 예. 오,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예, 우리 겁박이들 맞잖아요? 우리 낙변이들도 그렇고요. 시원하게 제꼈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제끼면서 참 푹 찼습니다, 진짜로. 예. 아, 근데 형님, 진짜 술 한 잔 먹은 김에 마음에 있는 얘기 한마디 해도 됩니까? 네, 해도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제가 뭐라고... 지 알코올정님이 별풍선 1119... 예. 아, 딱 우리 코올정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우리 선배나 쌈배한테 피시죠, 우리? 아, 이게 거사단 이거 네. 뭡니까, 형님? 991을 넘어선 1119! 아, 아이고! 전율이 다 닦여지네요! 역시 형님이십니다! 아, 역시 형님이세요! 아, 형님 조심스럽게. 네, 아이고, 예, 아이고, 또 이게 담배 또 이러다가 탁, 탁. 아, 예. 아, 예. 아니 근데 거사단이 이렇게 아니 저도 겁박인데 못 보던 분들이 오늘. 아니 골적이는 옛날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딱 중천 중에 큰 손이죠. 아. 여러분들 우리 납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 납교인들은 우리 또 우리 또 지사단들 중에 그만 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납교인들 맞잖아요, 그지? 어? 참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차도훈이나 섭이 같은 애들은 방송을 다시 배워야겠지 않을까. 아, 근데 그 씹새끼들한테 한마디 할게요. 예. 그나마 섭이는 좀 낫습니다. 아, 아 예? 아, 예. 눈치가 좀 있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나머지 새끼들은 예. 그냥 뜬 얘기합니다. 예. 개들은 그냥 집지키는 개들 개로만 해야지. 집주인이 없다고 그냥 개들이 집주인으로 타면 죽는다고 자기들 얘기합니다. 예? 아, 그래요. 나락한 새끼들 중에 진짜로 아,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거는 예?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맞잖아요. 내 말 틀렸습니까? 예? 예. 아, 뼈가 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거는. 저 화분에 물 좀 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예, 형님. 분위기 얘들아 모르겠네. 응? 모르겠어.
여러분들 좀 그거는 있어요. 오늘은 내가 거루든 예 니아든 오늘은 내가 좀 함부로 못하겠고 좀 약간 내일 방송 자고 일어나서부터 이 두 인간들을 좀 약간 심판하고 이래야지. 아이고 오늘은 저도 한 두세 시간 자고 이제 이러고 오다 보니까 예? 판단력이 살짝 흐려지네. 그치? 얘들아 맞지? 아니, 오늘 뭐 어떻게 보면 거루를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예, 이렇게 잘 오고 그랬는데 아 근데 형님 좀 약간 취하신 것 같네요. 아 예? 많이 갔죠 솔직히. 아 그래요? 아 이제 시동 걸었습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예. 형님. 예. 오늘은 그럼 딱 여기까지 하시죠. 그것도 맞죠. 그렇죠. 예. 네, 우리야 뭐 첫날은 뭐 거지 뭐 디저트 격인 거니까. 잘 갔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레드펄스와 함께 그렇죠. 예. 네. 제대로 해야죠. 예. 맞죠. 네, 여러분들 먼저 들어가다가는 네, 저 지금 팝이 심사 기간인데 1비로 떨어져요. 예? 네? 그것도 맞긴 하죠. 그쵸. 네. 자, 이따가 8시 일어났어. 나 진짜 얘들아. 예? 8시. 아, 맞아요. 오늘 아 너무 고생나요. 8시 일어났어. 아, 오늘 진짜로. 아이고, 참. 오늘 얘들아 이틀 전부터 준비하셨어. 어? 아, 형님 뭐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좀 오늘 자고 일어나서가 우리네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맞죠. 네. 네. 지매를 위해서 제가 막장 한잔 하시죠. 막장 아니에요. 예. 예. 아, 예. 예, 형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예? 아, 아니에요. 형님, 왜 그러세요? 갑니다. 예? 예? 아니에요, 형님. 아니, 제가 항상 형님 많이 보고 배우고 하는데, 형님, 일어나세요. 예? 제 방송에 예. 은희십니다. 예. 매운맛 광우님이 별풍선 3,000개를 막장하시죠. 예. 매운맛 거루가 또 이렇게 예 매운맛 거루 늘 잊지 않습니다. 예? 아닙니다 형님 제가 잘할게요. 예? 제가 고마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멘트 고마워요.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은혜 잊지 않습니다. 항상들. 감사합니다. 네, 앉아가시죠. 마카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예,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네 방송은 이제 오늘 이렇게 하루 자고. 주삼도님이 별풍선 1,400. 아, 아싸, 우리 여러분, 주삼이가 또 막자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삼이. 고맙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맙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아,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감사합니다. 버루 형님한테 잘해야죠. 고마워, 진짜 우리 코사람들. 고마워. 오늘 신태훈 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겉박이들. 주삼도님이 별풍선 1,472개를 예? 선물했습니다. 고마워. 아니, 앉아가시죠. 앞으로 아우가 좀 그동안 좀 너무 너무 경우가 없고 좀 이랬던 것 같은데요. 아, 가까. 예. 그래요. 예. 당겨. 가시. 예. 한자 가시죠. 예. 예. 한자 가시죠. 제임스 지태님이 별풍선 1,47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한 잔 더 하라고. 제임스 지태님이 별풍선 1,47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것도 맞죠. 제임스 지태님이 별풍선 1,47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태 형님이 계속 올리시네요. 이거는 한 잔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야, 답변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잖아요. 그죠? 아예 우리 지태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태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우리 커맨드 찍고 없었으면 저는 없었습니다. 아이 아닙니다 형님. 아이 그건 맞잖아요. 우리 답변을 맞췄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맨더 치코한테 다시 한번 제가 감히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왜 들어오세요? 결. 예, 단결. 아, 예, 같이 들어오세요. 예. 같이 한잔 가시죠. 예. 아, 예. 아이, 한잔 마시죠. 예. 예, 진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형님, 진짜 우리 오늘 원형어선 한번 타시죠. 예? 예? 그냥 우리 지루마불의 우주왕복선 한번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예, 예. 굿. 맞잖아 얘들아, 맞잖아, 그지? 형님 아무튼 항상 감사드립니다. 야, 씨. 네. 아무튼 우리 지태 형님이랑 예, 감사드리고요. 예, 한 잔 마시죠. 형. 예.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들 우리 겉박이 형님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부터 제대로 이제 좀 야무지게 좀 방송 잘 가도록 할게요. 아 여기 맞잖아요. 아 그것도 맞죠. 예. 예 여기까지 하신 거라고. 아 형님 예. 앞으로 제가 잘 할게요. 아, 예.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네.